트롤러님, 어서 가세요. 빨리 절 따라와요. 남쪽 계단으로 내려가세요. 조심하세요, 좋은 친구. 그 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줘요. 약속할게요. 고마워요. 저 산송장을 빨리 치워. 주인님, 바쁘셔도 못 오실 줄 알았어. 아무리 바빠도 너와의 식사를 빠뜨릴 수는 없지 않겠니? 마시는 것이 있길래 가져왔다.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느냐, 과지모도? 아니요. 좀 이상해. 내 눈은 못 속여.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것 같구나. 아니요, 주인님. 숨기다. 포도도 안 먹잖니. 맛있습니다. 고마워요. 씨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. 뭐가요, 주인님? 이건 새로 만든 건가? 잘 만들었구나. 집시 계집하고 무척 닮았는데. 알고 있어. 바로 네가 탈출을 시켜줬지. 허리가 불길에 휩싸이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. 그 아가씨는 절 구해줬어요. 모자란 녀석! 그런 교활한 속임수의 놈아가 그 계집은 집시! 또들이 집시에게 진실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? 생각해보아라. 네 비정한 내미를. 하긴 너 같은 녀석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한다고 해서 널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. 그래, 걱정 말아라, 과진모도. 그 계집은 곧 사라질 거다. 내가 널 마녀로부터 지켜주겠다. 그것이 바로 나의 의무란다. 무슨 뜻이죠? 난 계집이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어. 내일 새벽이면 1,000명의 군사를 끌고 습격할 거다. 동이 트기 전에 기적의 마당을 찾아야 해. 프롤로가 먼저 간다면 나와 같이 가겠나? 안 돼요. 에스메랄다의 친구 아닌가? 제 주인님을 두 번이나 배신할 수는 없어요. 자네를 구해준 여자야.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도 되는 거야? 난 프롤로가 백성들을 마구 죽이는 걸 그냥 둘 수 없어. 자네는 자네 마음대로 하게. 왜?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? 밖에 나가서 그 여자를 죽음으로부터 구하라고? 그래서 온 시내 사람들한테 영웅이 되면 뭐해? 그 여자는 벌써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다른 사람이! 주인님이 오라. 주인님 말씀을 들었어야 해.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. 비버스, 같이 가요. 정말 고마워, 친구.